내 생각에는 약 한 1.5m짜리. 1.5m. 생각은 그렇다는 거야. 생각은. 생각은. 그러면 사람 치고 작은 편이다, 그치? 사람 치고 작은 편이다, 그치? 몸통은 작은데 소리가 1m 사람 치고 작은 편이다. 내 키가 이게 한두 번이냐고 이게. 끌어올렸는데 병만이 형이. 저기 그래서 하고 그리고 나머지 어제 네 명 군배 탐사 침팬지 서식지를 찾아서 가서 침팬지를 보고 오는 거고. 침팬지를 찾기 위해 병만족이 찾아가는 곳은 탕가니카 호에 위치한 군배 지역입니다. Record which chimpanzees arrive, if any do. 침팬지 연구가이자 세계적인 환경 운동가인 제인 구달. 그녀가 27세의 젊은 나이부터 80세가 된 지금까지 무려 50년 동안 침팬지들을 연구해 온 곳이 바로 이곳 곰베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침팬지. 하지만 이곳은 탕가니카 호수의 풍부한 수원으로 1년 내내 울창한 산림이 우거져 있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야생 침팬지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106마리의 침팬지와 함께 콜로부스 원숭이, 바분 원숭이 등 그야말로 야생 원숭이들의 천국인데요. 동물원에서 사는 그런 어떤 침팬지의 힘도 엄청나게 강하다고 하는데 여기 야생에 사는 동물들은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러니까 야생의 정말 치열한 현실을 여기서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이 좀 많이 가기를 원했어요. 뭔가 정글에 새로운 것들을 많이 보고 가라. 오늘 침팬지 꼭 봤으면 좋겠다. 원숭이하고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생각해요? 난 솔직히 원숭이, 침팬지, 뭐 오랑우탄 솔직히 말해서 구분을 잘 못해요. 좀더 침팬지가 더 사람들의 그게 호수가 가깝지 않아? 곡성 탈출에 나온 게 침팬지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걸 알고 있어요. 침팬지야, 침팬지. 오랑우탄 아니야. 오랑우탄은 되게 못생겼어. 이름부터도 오랑우탄 좀 약간 좀 못생겨. 이름부터 못생기게 생겼잖아. 침팬지 좀 약간 나이스하잖아. 좀 이름 따라가는 게 오랑우탄. 김원준.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시겠다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원숭이는 꼬리가 길고 체구가 작은 원숭이를 말하는데요. 이와 달리 체구가 크고 꼬리가 없는 원숭이를 유인원이라고 합니다. 사람에 가장 가까운 지능을 가진 침팬지는 유인원 중 가장 크기가 작고 귓바퀴가 도드라지게 큰 게 특징이며 오랑우탄은 붉은 빛깔을 띤 갈색 털의 소유자로 유인원 중 가장 팔이 깁니다. 자, 이제 구분이 좀 되시나요? 잠깐!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막연히 인간과 친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침팬지. 그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침팬지는 인간을 제외한 동물 중 가장 사납고 난폭한 투사라고 하는데요. 성인 남녀를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보다 약해 보이는 어린아이들은 잡아먹기까지 한답니다. 그래서 꼭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거나 소리 지르지 말 것. 15세 이하의 어린이는 들어올 수가 없어. 진짜? 왜? 위험하구나. 위험한 거지.
침팬치가. 아, 공격적인가 보다. 형! 여기 철창들이 다 쳐져 있잖아.